SKMTV와 다나와가 함께하는 5월의 다나와 표준 노트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뭐 굉장히 많은 노트북들이 벌써 깔려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방송 함께 진행해주실 도티냥님 그리고 김라이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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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또 가정의 달 어떻게 보면 또 노트북을 실제로 구매나 관심이 많아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시즌인데요. 5월의 다나와 표준 노트북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 한성 컴퓨터인데 저희가 뭐 많이 소개해드렸던 게이밍용인 이제 보스 몬스터 말고 A26X 포스 리콘 4257 SSD 120GB짜리 노트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CPU는 i5 6200U 모델 2300Hz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12.5인치에 1920x1080 Full HD 해상도를 지원하며 IPS 패널을 탑재하고 있고요. 광시야 가격점. 그 다음에 램은 DDR3L 버전인 4GB 메모리 장착이 되어 있고 SSD는 120GB, 두께 및 무게는 1.27kg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디스플레이가 12.5인치,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네. 큰 노트북이 아닌데 그렇죠. CPU가 약간 오버스펙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은 게 박혀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죠. 일단 해상도를 그러니까는 CPU라든가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뭐 해상도라든가 그런 걸 좀 봐갖고 일단은 인치 수는 작더라도 해상도가 Full HD 정도. 아 1920x1080군요. 뭐 과분화될 정도의 CPU는 아니고요. 1.27kg의 가벼운 무게와 20mm의 슬림한 바디, 스마트한 모바일 파트너. 슬림하긴 슬림하죠. 네. 그다음 A4용지에도 비교될 만큼 얇은 두께와 크기라고 하고요. 저렴한 가격임에도 6세대 코어 CPU로 탑재로 성능도 오케이. 그 다음에 저번에 또 한번 나왔죠. 풀 알루미늄 소재의 심플한 메탈 바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루미늄 소재 스택으로 발열 지어도 플라스틱보다도 효율이 높고 스크래치 침은 얼룩에 강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180도 풀 오픈 커버라고 해가지고 네. 완전히 쫙 일자로 눕힐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지금 제껴져요? 그렇죠. 제껴지죠. 이렇게 제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워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방향키를 사용하면 화면 전환을 90도씩 가능하고요. 화면 전환 90도요? 그렇죠. 90도씩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네네. 90도씩 돌아가죠. 어? 한번 해보면 안 돼요? 한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돌아간다고요. 이렇게요? 그렇죠. 아니야, 모니터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화면을 돌릴 수 있다는 거겠죠. 피벗 모드가 된다고요? 아, 어디서 또 세로로 있다고 무조건 피벗 모드가 아니고요. 그냥 화면이 이렇게 90도씩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네네. 그 다음에 네. 자, 눌러보죠. 컨트롤 알트 방향. 제가 방향키 옆.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고 오. 오. 돌아간 거 보이시죠? 네. 아, 뭐 동영상 플레이서도 지원하는 데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이걸 동영상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작업할 때도 있고요. 저희가 뭘 어떻게 할 때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FHD IPS 패널을 채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FHD. FHD. FHD IPS 패널을 채택해서 어느 각도에서도 볼 때 시야각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누웠을 때도 시야각이 좋잖아요. 색깔이 그렇죠. 그렇죠. 변형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SSD 같은 경우에는 M.2 SS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 빠른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일단 M.2 장착돼 있으니까 일반 SSD보다도 훨씬 더 무게도 조금 거의 뭐 차이는 못 느낄 수도 있지만 훨씬 더 가볍죠. 그리고 역시 가성비 한성답게. 그렇죠. 그래서 얼마인데라고 하는데 65만 원. 65만 원. 윈도우는 미포함 가격입니다. 네. 이게 네. 생각보다 가벼워요. 가볍죠. 궁금한 거 질문 있는데요. 네. 이거 컬러는 원 컬러인가요? 네. 무슨 컬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나중에 반영해서 신제품 내실 수도 있으니까. 하얀색이요. 하얀색으로. 본인 오늘 의상이랑 맞춰가지고. 아니, 저는 무조건 전자 제품 하얀색이 가벼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왜요? 알겠다 그랬는데. 아니, 나는 아까 전에 이게 네. 세로로 모드 된다는 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트랜스포머처럼. 그걸 어떻어요? 아니, 용도가 필요할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이거 보시지 말입니다. 네. 하면서 돌려서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서 키보드로 치워주는 거지. 특히 그런 거 그런 노트북 모가지 돌릴 수 있는 걸 어디서 쓰냐면은 보험 영업 사원들. 아, 고객님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나 그런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90도로 쓴다 그러길래 네. 이게 이렇게 피벗 모드 된다는 줄 알았어요. 얘 이렇게 빨딱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딱. 이거는 저도 이제
급, 야, 이렇게 보여줘요. 네. 급 땡기는 게 뭐냐면은 주로 이제 저는 노트북이 필요한 게 뭐 미팅 갈 때 외부에 예. 그럴 때 용도 아니면은 이제 그 중계할 때 중간중간 데이터 찾거나 하는 용도로 사실은 좀 오히려 작은 게 필요하거든요. 큰 거보다. 저분 뭐 하세요? 엄청 조용해요. 지금 뭐 따로 많이 돌리는 게 없으니까 조용하죠. 아, 얘도 일을 해야 시끄러워요? 그렇죠. 쿨러는 일을 해야지만 발열이 나니까는 시끄러워지죠. 어차피 도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제품 바로 한성 컴퓨터. 한성 컴퓨터의 포스 리콘. 무슨 뜻이죠? 포스 리콘? 잘 모르죠. 이 포스 리콘 제품 1.27kg의 가벼운 무게와 20mm의 슬림한 바디에도 꽤나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가성비 좋은 한성 컴퓨터의 노트북 첫 번째로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준비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도 뭐 재밌는 방송 준비해서 돌아와서 또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경품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 오늘 같이 이렇게 채팅 참여 경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는 언제나 다나 방송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행된 방송은 언제나 나이스게임 TV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께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내가 놓쳤는데 오늘은 또 김나이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보고 싶다. 김나이의 영어 약자 만들어내기 능력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안 만났어요. 나 오늘 시청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J 지존 B 보스 L 러브. 제가 대신 해줘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발언 부럽죠. 단어 아예 드론 네네. 자, 단어와 표준 노트북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